안녕하십니까,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산책을 나왔고요. 이제 산책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 땀이 많이 나네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이번 주 안 사가지고 마스크도 좀 사야 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5분. 여기는 하남 춘궁동, 예, 고골 초등학교 앞에 고골 사거리입니다. 예, 고골 사거리. 종료를 했고요. 5,000원을 더 주시네요. 시골 분이셔가지고. 예, 주말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기름동 4만원 잡은 기억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 예. 와, 저는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이런 공원 같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앞에 사거리에 차 두고 기사님 대기하시네요. 저는 좀 안 보이는데 숨어서 대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퇴근 시간인데 제가 오는 길은 막히지가 않아가지고 오기는 금방 왔습니다. 저기 남양주 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이 막히네요. 여기, 와, 은행나무가, 와, 은행나무가 이게 보호수인데요. 나무둘레가 810cm입니다. 와, 은행나무. 필수적인 게 이제 화장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얘들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저기요. 아, 땡큐. 저기 화장실이 있답니다. 예, 화장실도 좋고요. 저는 여기서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아, 대기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편의점이 근처에 GS25가 있는데 약간 멀리 있어가지고. 골 흑염소 요리 전문점. 예. 여기서 한 1km 떨어졌네요. 예, 하남 통영 주차장에서 하남 휴게소에서 석수동 가는 길 떠가지고요, 잡았습니다. 네. 길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왼쪽이 중부 고속도로고요. 저기가 중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와, 저기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여기가 휴게소 주차장인데요. 바로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8분. 여기는 안양 석수동 두산 2부 아파트입니다. 네. 와, 충분히 호출한 주신건데 차비하랍니다. 아, 오늘은 첫 콜도 그렇고 두번째 콜도 그렇고 카카오인데 팁이 나오네요. 제가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7시 40분입니다 저는 여기 석수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면 광명역이고요. 이제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은 광명역, 오른쪽으로 가면은 금천구청,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소화동이죠. 아, 유원지로 갈까. 근데 유원지는 단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는 뭐 비가 와도 단가가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원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와, 대박. 여기서 외투를 걸치고 있는데요. 여기 강 건너에서 안산 가는 게 뜨네요. 제가 좋아하는 동이라 안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런 길도 비포장도로로 가야 되네요. 아이고. 안산 원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8분. 여기는 반월공단인데, 반월공단.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아, 이슬비가 내리는데, 이슬비. 카메라 안 잡히는데.
와, 원곡역 바로 앞에서 그 임해동 가는 거 잡았네요. 아, 오늘 카카오만 타네. 뭐 10시도 안 됐는데 배정되었습니다. 이러다 오늘 카카오만 타겠는데요. 현재 시간 9시 42분. 여기는 임해동입니다. 임해동 동신아파트네요. 임해촌 동신아파트. 아, 여기 올 때마다 고민하는 게 야탑으로 갈지 서현으로 갈지 아니면 판교로 갈지. 이쪽이 판교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야탑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서현인데, 지금 거리상으로는 판교가 제일 가깝고, 근데 판교는 이제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거리상으로는 야탑이 가깝죠. 야탑역 콜도 야탑이 더 많으니까 야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 9시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로지 복귀하려면은 로지 숙제 하는 게 좋죠. 1시 넘어가지고 복귀하려면. 네, 야탑으로 가다가 그 인덕원 관양동 가는 걸 잡았는데요. 5,000원 업해줘가지고 숙제 할 겸 해서 잡았습니다. 숙제 해야 또 1시 넘어서 집에 가죠.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여기 인덕원 동편마을 산단지입니다. 비가 오네요. 저는 인덕원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여기 이곡마을 6단지. 네. 평택 소사거리고요. 그 예전에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꼭 규정속도 시켜달라는 분이시네요. 와, 이거 비가 와가지고 평택으로 왔는데 여기도 빗방울이 많이 나뉘네. 저기 법원으로 갈지 소사벌 먹자 쪽이 가까우니까요. 소사벌 먹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양이나 안산? 안양 가는 거 하나 딱 뜨면 좋겠는데 수원은 좀 약하고 콜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대리운전 사고가 나가지고 꼭 규정속도를 지켜달라고, 오다가 뭐 대리운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싸운 적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콜 뺄까 막 그러다가 시간이 좀 그렇게 늦진 않았으니까 가자 천천히 왔습니다. 역시나 콜이 뭐 천콜대로 떨어졌네요. 와, 이 평택도 오랜만에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시간도 지금 12시가 다 돼가가지고요. 동사동 법원 앞에 왔는데 평택 빈콜밖에 안 뜨네요. 소사벌로 가면은 기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콜이 그 근처에서 나오니까 다시 소사벌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선 최소 화성은 잡고 가야죠. 화성. 근데 콜이 없습니다. 다 평택 빈콜밖에 안 들어요. 아니면 저 충남 내려가는 거. 충남이 여기 가까우니까 충남도 3만 원 미만이네요. 가격이. 12시 10분이네요. 조개토로 가야 되나. 콜이 없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20분. 여기는 망포 히스테이트입니다. 망포동. 네. 망포 경유해가지고 5,000원 추가했고요. 저는 여기 망포역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으로 빨리 찾아야 되네요. 네, 1시 23분입니다. 저는 여기 망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망포역에 콜이 없네요. 영통역 그 홈플러스 가가지고 콜이 없으면 택시에서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200콜이 꺾였네요.
7시 15분 교보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예, 저는 원주역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 경복아파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도산공원 사거리인데요. 별내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그 신설동 들렀다 가는 건데 최초 2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8,000원에 잡았습니다. 복귀콜이니까요. 예, 현재 시간 3시 54분. 여기는 별내동 별빛마을 3단지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처니까. 예, 엄청 피곤하네요. 낮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타니까 피곤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평택에서 만난 소는 진상이었습니다. 진상, 잊고 싶은 진상이죠. 근데 감각이 둔해가지고요. 그 지금 아는 형님들께서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밥 먹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절대 진상한테 멘탈 털리지 마세요. 일은 다 하시고 그때 그 나중에 스트레스 푸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 소주를 마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